아니고 오늘 좀 간단하게 내일 촬영하는데 부으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먹고 잘게요. 네? 종이컵이요? 아니 가져가세요. 무서워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아. 아, 저방 혼자 써요. 방 혼자 써요. 종이컵 빌려가시죠. 종이컵. 종이컵. 오늘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진짜 컨셉 없어. 왕성소원 10개 감사합니다. 오면서 팝콘 먹으면서 그 영화 보면서 왔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모이나 재밌더라. 모이나 뭔데? 팝콘 먹으면서 이만큼 먹었어. 어서오세요. 내일 무리하지 말고 공지 남길게요. 다리 별로 안 예쁜데. 참치 찍으려면 전자레인지 3분 30초. 얘가 제일 기네. 다 전자레인지. 요즘은 라면 다 전자레인지용이에요.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너무 방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500개, 500개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살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민박을, 그니까 나쁜 데 잡아준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 시끄러워. 아, 우리 재영이 식사에 완벽했지. 식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데 잡아준 게 아니라 여기 촬영지가 여기 좀 약간 민속촌 이런 곳이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어차피 내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근처로 왔어요. 민속촌 식사에 야식이 되게 그 전에 운동하러. 너네는 뭐 많이 어서오세요. 활기차게 가보세요. 옆에 물 끓는 소리. 아, 이것도 배워야 돼. 얘 먼저 배울게요. 아, 손 씻어야겠다.
네, 코로나 조심할게요. 근데 여기 사람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촬영팀 빼고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완전히 떼어낸 후 면과 분말 스푼 계란물로 누룽지를 넣고 마지막에 조미유 2분. 이거는 참깨 누룽지 라면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다 뜨거웠어. 빨리 먹어야 돼. 3분 전에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예요. 2분. 네, 꽃님 식사에 감사합니다. 소소 괜찮네요. 괜찮은데 약간 소소한 맛이네요. 불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불어서 먹었어요. 국물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밥이 이렇게 있어요. 밥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님도 찌한 게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룽지는 좀 괜찮은데 약간 뭔가 라면이 살짝 싱거운 느낌? 아운다운카드 스티커 10개 감사해요. 모자는 머리 떡져서 벗을 수가 없고 누룽지탕면 약간 좀 그 국물이 좀 심심한 느낌? 네, 꽃님 되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 끝발 그 6개월 구독 감사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약간 라밥 먹는 느낌이야. 라밥 느낌. 라면 면을 먹는데 밥이 같이 딸려서 입에 들어와요. 와, 우리 이인님 또 사랑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컵라면 좀 추천하고 야식인데 좀 이렇게 이래요. 감사드려요. 잘 먹을게요.
라면 면을 먹는데 밥이 같이 딸려서 입에 들어와요. 와, 무슨 이인님 또 사랑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컵라면 좀 추천해. 그 야식인데 좀 이래요. 감사드려요. 잘 먹을게요. 더워 여기. 와, 신기하다. 국물도 되게 걸쭉하고 밥이랑 라면 같이 먹는 느낌? 야외 촬영 못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컵라면 중 거의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참치찌개 라면이라고 진짜 국물도 완전 걸쭉하고 거의 주문했습니다. 몽골라면 맛있네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양만 클루님 식사에 감사드려요. 이렇게 팬가게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다. 면이 다 불어가지고 막 면치기도 안 돼. 내일 아침 6시부터 촬영이 있어서 부으면 안 된다고요. 식사에 감사합니다. 맵네요. 매운데 맛있기면서. 감사합니다. 거의 주문했습니다. 몽골라면 맛있네요. 팬가게 감사합니다. 양만클루님 식사에 감사드려요. 이렇게 팬가게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다. 면이 다 불어가지고 막 면치기도 안 돼. 내일 아침 6시부터 촬영이 있어서 부으면 안 된다고요. 식사에 감사합니다. 맵네요. 매운데 맛있기면서. 더워. 근데 육강이 형님 감사합니다. 매운데 맛있다. 이거 완전 라죽 됐다, 라죽. 뭔지 아시죠? 라면죽. 에?
아, 장훈이님 천국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실드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만세님, 장훈이님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완전히 천상이 감사합니다. 아, 더워. 여긴 왜 이렇게 덥냐, 여기 진짜? 뭘까? 아우, 또 봐. 완전 천상이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정, 매워서 덥나? 아, 장빈님 진짜 감사드려요. 장빈님 저기 완전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훨씬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진짜 훨씬 맛있다. 완전 그 국물 다 사라지고 하니까 면에 국물이 다 배가지고 그 약간 불은 나면 밥이랑 비벼 먹는 느낌? 그리고 밥이 또 누룽지라서 맛있어. 맛있네 이거. 이렇게 먹을까 맛있네. 근데 그냥 처음 먹을 땐 별로였거든요. 솔직히 진짜 별로였는데. 이거 좀 오래 두니까 맛있네요. 면에 국물이 배가지고. 참치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참깨 누룽지탕 오래 두니까 맛있어요. 처음에 먹었을 땐 별로였거든요. 진짜 덥다. 물 살짝만 넣을까? 밖에 되게 무서워요. 여기 밖에가 그 세트장 느낌이라서 완전히 그 조선시대 세트장 느낌이라서 여기로 딱 걸어오는데 진짜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았어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뻐요. 감사드려요. 아, 언프렌드인가? 언프렌드? 그두 개를 봤는데. 더 매워. 숨바꼭질은 무섭진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는데, 좀 제가 혼자 살잖아요, 자취하니까. 진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장몸 열기가 약간 좀 그렇고. 근데 아침에 괜찮아졌어. 이제 아무렇지 않아. 우리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1879님 100개 팬가입 감사드려요. 우리 0410님도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무섭다기보단 좀 찝찝하고 기분 나빴어. 마지막 엔딩이 너무 기분 나빴어. 저는 갑툭튀 없으면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숨바꼭질은 별로 무섭지도 않고 갑툭튀도 아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또 이쁜이가 완전 이쁜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지? 그 손벅지 본데 너무 묻었어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짜증났어. 저안 봐요, 저안 봐요. 공평 안 봐요. 어제 잠깐 미쳐서 본 거야. 원래 죽여도 안 본다는 게 공평을. 저 공평 진짜 싫어해요. 절대 안 봐요. 그냥 죽여도 안 봐. 그거, 곡성도 공포물인지 모르고 그냥 본 거예요. 친구들이 곡성 보자고 해가지고, 아, 그래? 하고서 딱 포스터 봤는데, 어, 되게 다큐멘터리 같다 해가지고, 다큐인가? 인생 다큐인가? 하고서 딱 봤는데, 갑자기 처음, 첫 장면부터 소리 질렀잖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나왔거든요. 아니, 포스터랑 이름이 딱 봐도 다큐인데? 매워. 아, 듣고 싶다. 잠시만요. 아, 리자 챌린도 이뻐요, 감사. 갑자기? 너무 더워. 앞머리 걸음마가 잘못해져가지고 되게 불편해. 대역지. 여기 너무 더워요. 근데 무서워서 밖에 그거를 문을 못 열겠어. 또 구형예쁜님도 이쁘게 감사합니다. 마스크로 브이로그. 저 귀신 안 믿어요. 전 눈에 보이는 건안 믿는 주의예요.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건 절대 안 믿어요.
근데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무섭죠. 눈에 안 보이는 걸 압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압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압니다. 아니, 왜냐면은, 귀신은 솔직히 귀신 믿는 사람 있어요. 귀신 믿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귀신이 어떻게 있어? 귀신 보는데, 귀신 보는데. 그러면 원신 귀신 본적 있어요? 아니, 지금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변하는 거면은, 원신 귀신도 있고, 동물 귀신도 있고, 별게 다 있어야 되는데 맨날 천여 귀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믿지. 아, 유통기한이 지나서 아니, 그럼 귀신이 있으면은 죽은 모습으로 죽거나 그러면 뭐 뭐냐 막 완전 막 클럽 갔다가 뭐 이렇게 이게 방이 힐링된다고요? 특이하네. 치킨 맛을 어떻게 알았지? 바퀴벌레 귀신. 바퀴벌레 귀신 했다면 귀신이 보이면 온 방을 바퀴벌레가 다 채우고 있어야 되는. 끔찍하다, 진짜. 우리 아이솔라비님도 1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분실드 감사드려요. 귀신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만세님도 조목해. 쪽지와 갭 맞다. 쪽지해요, 매일. 조목해, 감사합니다. 귀신이 되면 소복이 뽑아야 귀신으로 살수 있게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설마요. 이제 안 한다고? 김선아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니사님 구독과 엄청 뿌리시네. 씻고 자야죠. 방금 구독권을 선물 받은 구독권.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 아식님도 주먹기. 주먹기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 일찍 들어가야죠. 너무 덥네요. 반팔 가져올걸. 반팔 가져올걸. 우리 후아님. 그래도 만두님께서 후아일러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훈훈하게 찾고 왔다가 편해. 또 이렇게 펭가이 팔구매님 감사합니다. 편안하다. 되게 뭐가 왔다 갔다 하네.
오늘 라면이랑 닭발이랑 곱창이랑 먹었어요. 피곤하다. 아유, 좋다. 짜장면 미식가시. 가까이서 봐도 초록색 글씨는 뭐라 써있는지 안 보여. 스타벅스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쭈구님 구독권으로 구독 감사합니다. 채팅 하나씩 위해서 읽고 있어. 내일 쪽지부시에 내가 30인분 먹을. 30인분 먹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쪽지 뭔데 30인분 먹는 거예요? 우리 성화범님이 또 내게 선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방 좋지만, 무슨 소리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먹는 거라고? 30인분? 짜장면 미식가시. 가까이서 봐도 초록색 글씨는 뭐라 써있는지 안 보여. 스타벅스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쭈구님 구독권으로 구독 감사합니다. 채팅 하나씩 위해서 읽고 있어. 내일 쪽지부시에 내가 30인분 먹을. 30인분 먹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쪽지 뭔데 30인분 먹는 거예요? 우리 성화범님이 또 내게 선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방 좋지만, 무슨 소리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먹는 거라고? 30인분? 네. 에드워드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이따가 방송할게요. 네, 까꿍이의 별풍선 여자기로 생각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Bye. 다들 잘 자요. 바이. No? 우리 리서치님 잘 자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감사합니다.